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 철웅입니다. 저희 파닥파닥TV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000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만 모집을 해서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요게 뭐냐면요,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대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뭐 회로 먹어도 좋고요, 쪄 먹어도 좋은데 특히 구워서 바베큐로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분께 드릴 테니까요,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방어축제가 모슬포항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방어 부실이 포장 판매를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직 축제 초반이라 그런지 인파가 많진 않았고요, 관광객분들도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셔서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남단 방어축제는 모슬포항을 목적지로 찍고 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안내해 주시고 소독실도 준비되어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입장하게 되면 내부에는 방어 부실이 포장 판매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부스 내부의 수족관에 살아있는 방어와 부실이가 열심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부스 내부에서는 기술자분들이 해체 작업을 하고 계셨고요, 껍질은 기계를 통해 제거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해체 작업이 끝난 방어 부실이는 앞쪽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회로 썰어져 나오고요, 전자저울로 계량해서 500g씩 포장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17일은 부실이 회만 판매 중이었고 18일부터 방어까지 정상 판매된다고 하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시리의 가격은 500g에 한 접시, 즉 500g에 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구매하여 주변의 자리를 찾았는데요, 모슬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이렇게 시원하게 열린 바다와 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돗자리 하나만 챙겨가시면 바다 내음 맡으면서 맛있게 회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깨끗한 뒷정리는 절대 잊지 마세요. 모슬포항에서 진행되는 최남단 방어축제는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되오니 이 영상을 보시는 도민분들 또는 관광을 계획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싱싱하고 저렴한 방어 부시류회를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